자, 이번에는 기출유형 문제 04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페이지, 다음 페이지 쪽에 도면. 도면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도면에는 라우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라우터가 한 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우터가 한 개다. 그럼 라우터가 한 개일 때는 첫째,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포트에다가 활성화를 할 겁니다. 활성화. 두 번째, PC0, PC1, PC2, PC3 네 개가 있는데 각각 VLAN 50, 60, 70, 80입니다. 따라서 이 VLAN들에게 인터 VLAN을 하면 됩니다. 이 VLAN 네 군데. 그래서 인터 VLAN 네 개. 그러면 라우터에서는 입력이 끝납니다. 또 하나, 이 문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스위치가 두 개인데, 왼쪽 스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 보통 스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제일 마지막에 주로 하는 것이 트렁크입니다. 보통은 라우터에서 스위치로 내려오는 포트 또는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포트가 FA0/23은 여기다 트렁크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에서 오른쪽 스위치로 지나가는 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10번 포트. 따라서 이 10번 포트에도 트렁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주의사항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위치. 번호가 S1입니다. S1에는 트렁크를 두개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int f0 슬래시 순서는 관계 없지만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10 트렁크 명령 sw mo tr 하나 더 int 이번엔 24번으로 접속을 해서 24 sw mo TR.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이 스위치에서의 특징이다. 오른쪽에는 스위치에서 나가는 포트가 24번이니까 평소대로 24번에 트렁크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실 때요 스위치 S1에 트렁크는 두 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핑 문제를 라우터나 스위치에 입력하고 PC에 입력해서 핑이 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 즉 기출 유형 문제 04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S1이라는 스위치가 있고 S2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때 S1 스위치 주소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50.203.163, S2는 172.203.163. 이렇게 스위치 각각의 주소가 있을 때 반드시 S1은 VLAN 50의 주소를 입력하고 S2는 VLAN 70에 입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스위치 주소에 대한 배점이 높으므로 여러분들은 핑이 돌았다 하더라도 요 스위치의 주소 입력이 빠지면 아마 합격권에서 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스위치의 주소가 있다라는 사실과 50과 VLAN 70에 입력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 이 문제를 풀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는 VLAN별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익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PC0의 네트워크는 150.203.163.0입니다. 이 네트워크 끝에다가 0이란 자리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PC0의 게이트웨이가 되고 역시 PC1도 네트워크 뒤에다가 1을 더해서 0 자리에 1을 쓰면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고 PC2도 역시 1, PC3도 마지막 0 자리의 숫자를 1을 쓰면 각각 PC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런 것을 입력하시고 이제 혹시 요 마지막에 R1에다가 이렇게 기본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런 기본 설정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핑을 돌리고 테스트한 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R1 라우터를 다시 열어서 기본 설정을 아는 대로 입력을 하고 마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설명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도면을 열어서 제가 문제 풀이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유형 도면 기출유형 04회를 불러내서 PC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PC 0번 있고 1, 2, 4개가 있는데 표에도 주소가 있고 지금 현재 도면의 아래도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주의할 것은 주소 끝이 2입니다. 조심하시고 게이트웨이는 1이라고 입력하면 되지요. PC 0번을 선택하시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150.203.163.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문제에서 24 그런데 자동으로 나온 것은 잘못됐으므로 세 번째 자리를 255라고 고치고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150.203.163.1이 되고 마지막 줄 서버는 현재 이 네트워크 도면에 서버가 없으므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창 닫기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PC1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PC1 데스크탑 IP 역시 IP는 160.203.163.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24이므로 255.255.255.0이 되겠고 게이트웨이 160.203.163.2가 되겠습니다. 역시 입력이 끝나면 창 닫아주시고 세 번째 PC2를 선택하신 후 역시 데스크탑 IP 주소는 170.203.163.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55 3개 게이트웨이 170.203.163.1이 되겠습니다. 창 닫기. 이제 마지막 PC3를 클릭해서 열고 데스크탑 IP 주소는 180.203.163.2가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 255, 255, 255.0 게이트웨이 180.203.163.1이 되겠습니다. 이상 PC의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유형 04번의 S1 왼쪽에 있는 스위치 전체에 대한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S1을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눌러서 엔터. 자, 여기서 맨 처음에는 EN, CONF, T, 포트 VLAN 번호가 60입니다. VLAN 번호를 50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은 NA, 이름은 문제에서 admin, admin 모두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VLAN 60이라고 입력하고 이름은 sales가 되겠습니다. sales. 자, 여기서 현재 이 스위치는 50과 60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간혹 저쪽에 있는 70, 80까지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시고 이제 VLAN 번호와 이름이 할당이 됐고 알려줬고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접속 INT 포트 번호 F0/1 연결 SW MOACC, SWACC, 이번엔 VLAN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 연결 SWMO ACC SWACC VLAN 60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VLAN 번호를 각 포트에 할당을 했고, 이제 3단계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VLAN 50에 있으므로 VLAN 5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VLAN 50. 아, 접속 메시지가 밑에 한두 줄 뜨고, 우리는 주소 입력을 위해서 명령어는 IPADD가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문제에서 150점, 그 다음 203점, 163점, 3이라는 주소를 줬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는 24,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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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입력하겠습니다. No shot. 마지막 줄에는 게이트웨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명령어는 IPDE, Default Gateway가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VLAN 50의 게이트웨이이므로 150점, 203점, 163.1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엔터. 이와 같이 네줄 스위치 주소 입력을 마치고,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 이 스위치는 나가는 포트가 두 개이므로 두 군데 트렁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10번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10 트렁크 SWMOTR. 두 번째, 요 문제에서 24번의 트렁크를 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4. 다음, SWMOTR 해서 스위치 10번과 24번의 트렁크를 해서 S1 스위치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스위치 1에 추가 동작은 다 입력을 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면 도면 있는 페이지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사항 중에 이 포트 시큐리티라고 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 요 시큐리티란 말은 보안이란 말입니다. 보안. 이 말은 약자를 PORT를 사용합니다. 포트. 지금 현재 이쪽 PC는 VLAN 50, 여기는 VLAN 60입니다. 그런데 현재 F0 3번 포트에 PC가 하나 연결될 예정이다.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그럼 PC 한 대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추가된 PC에도 VLAN 번호가 할당이 되겠지만, 이 이후에 또 누군가가 PC를 하나 연결을 한다 했을 때 포트가 한대 이상이 돼 버립니다. 근데 여기 한 대만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 포트에 한대 PC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했고, 해서 보안을 구성하라. 포트 시큐리티를 구성하라. 근데 만약에 한대 이상의 PC가 연결된다, 이쪽에 또한 대가 연결된다 하면 포트가 자동으로 셧다운, 끊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약자는 SHE를 쓰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한 대만 연결되어 있는데, 또한 대가 추가된, 한대 추가된 변화가 생기게 될때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변화가 생겼다, 한대 이상의 변화가 생겼다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violation, TION, violation이라고 합니다. 변화란 뜻인데, 우리가 명령어 입력할 때는 VL을 입력하겠습니다. VL. 그래서 요 마번 같은 경우에 S1 스위치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것을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3번 포트로 이동을 하면서 INT 포트 번호 3 해서 3번 포트로 접속을 하고, 일단 연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SWMOACC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위치 포트 명령 SW하고 포트 명령은 PORT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나 쓰시고 또 외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SW 또 PORT 또 SW PORT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 입력하는 방법을 여기에 있는 여기에 또 여기다가 뭘 입력할 건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지금 보안에 대한 문제 요 다섯 줄을 시험장 가서 입력을 하게 되면 또 약간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ORT 여기에는 한 대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맥시멈이라는 명령어 중에서 맥스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칸 띄고 한 대, 이런 식으로 SW PORT MAX 1. 그다음 스위치 포트가 만약에 스위치 포트가 변화가 있다면 끊어져라라고 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 VIO 셧다운 요렇게 명령을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외우려면 힘드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 이동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실 거고 연결도 당연히 할 거고 이때 SWPORT, SWPORT, SWPORT 이렇게 외우시고 이때 두 번째 줄에다가 맥스 최대 한계 또 VIO 셧다운 이렇게 해서 보안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스위치를 열어서 이것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면에서 스위치 S1을 열면 오랫동안 입력을 안 했을 때 다시 엔터를 쳐서 장비가 나타나게 하고 EN 엔터 CONFT 3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3 SW MO ACC 다음에 SW PORT SW PORT 그다음에 MAX 하나 또 SW PORT 변화가 되면 VIO 끊어져라 셧다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다섯 줄을 외우시면 요거에 대한 점수는 대략 한 10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핑을 돌리고 이걸 쓸수 있으면 10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스위치 2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위치 2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엔터 치시고 EN CONF T 다음에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VLAN 칸 띄고 번호 70 이름 NA 이름은 마케팅입니다. MARKETING 마케팅 다음 VLAN 80 이름 NA 이름은 비즈니스 BUSINESS 해서 1단계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이번에는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 슬래시 1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현재 70, 80 중에서 70에다가 70을 할당하고 2번 포트 접속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2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번호는 80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은 두 번째 각 포트 1번 포트와 2번 포트에 VLAN 번호를 할당했고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데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VLAN 70의 주소가 있으니 VLAN 7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VLAN 70 주소 IP ADD 문제에서 주소는 170.203.163.3이라는 주소가 주어져 있었고 서브넷 마스크는 24 따라서 255.255.255.0이 되고 활성화 노샷
자, 이제 여기도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VLAN 70의 게이트웨이 주소 IP 명령어는 DE 170.203.163.1이 VLAN 70의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트렁크 작업을 할 때, 왼쪽 스위치로 나가는 포트가 24번이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4 SW MO TR 이상 오른쪽 스위치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라우터 작업을 하는데, 라우터 작업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첫째, 요 F0 슬래시 0번 포트에 빨간색인 요것을 활성화 시킬 거고, 두 번째, 각 VLAN 50, 60, 70, 80으로 인터 VLAN을 통해서 VLAN끼리 통신이 되게 설정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다음에 핑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핑 테스트 한 다음에 R1에 기본 설정 작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이런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 누르고 엔터. 다음 ENCONFT. 자, 첫 번째 활성화를 위해서 포트 0 슬래시 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 슬래시 0 엔터 활성화 노샷 그러면 포트가 컬러가 녹색으로 변했고, 자, 이제 50, 60, 70, 8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VLAN 50 쪽에 서브 인터페이스 F0 슬래시 0.50 EN D 50 주소 IP ADD 게이트웨이 주소 150.203.163.1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엔터 활성화 노샷 자, 이번엔 60번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 INT F0 슬래시 0.560 활성화를 위해 캡슐레이션 END 60 IP ADD 자, 주소는 게이트웨이 주소로서 160.203.163.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오 주소를 잘못 썼네요. 150이 아니라 160.203.163.1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활성화 노샷 자, 이제 70번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0.70 EN D 70 주소 IP ADD 이번에는 170.203.163.1이 게이트웨이 주소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활성화 노샷자 이제 마지막 PC3의 서브 인터페이스 INT F0 슬래시 0.80 EN D 80 주소 IP ADD 게이트웨이 주소는 180.203.163.1이 되겠고 서브 인터페이스 255.255.255.0이 서브 인터페이스 활성화 노샷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에서 동작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을 닫고 핑 테스트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PC0에서 PC1로 핑 테스트, PC2에서 PC3로 핑 테스트 해서 각자 자기네 네트워크에서 되는가 보고, 두 번째,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쪽과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쪽이 통신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PC1에서 PC2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C0에서 PC1로 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PC0을 누르고 커맨드 프롬프트 PING 160점 203점 203.163.2 해서 TTL이 이와 같이 나오면 핑이 도는 거고, PC2에서 PC3로 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PING 180점 203.163.2가 PC3 주소이므로 엔터를 치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TTL이 아마 세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 PC끼리는 통신이 됐는데, 이제 PC1에서 PC2로 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C1을 누르시고,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서 PING 옆에 있는 PC의 주소는 170점 203점 163.2가 되겠습니다. 엔터 해서 TTL이 잘 나오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핑 테스트는 왼쪽 PC0과 PC1 한번 하시고, PC2와 PC3 한번 하시고, PC1과 PC2 정도 세번 정도 하시면 본 문제에서는 PC 동작에, 현재 이 문제의 동작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이라면 저장을 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R1에서 기본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라는 고 말이 있으니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혹시 현재 입력 상태라면 그냥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고, 사용자 이름 그러면 user, 문제에서 사용자 이름은 master, 암호 pass, 문제에서 암호는 pass 감탄부 두 개. 그 다음에 콘솔 li con 0 끝날 때 로그인 하지 마시고 로그인 로컬. 왜 로컬이냐? 위에 유저네임을 쓰게 되면 반드시 로그인 로컬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DNS 질문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말이 나오면 no IP domain domain lokup 엔터 치면, 현재 문제에서 R1의 기본 설정 두 가지를 해봄으로 해서 기출유형 04번 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